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공사에 직접 참여한 건설 노동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4대강 사업의 비리와 부실 공사 의혹에 대해 4대강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건설 노동자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건설 노동조합과 4대강 조사위원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부터 원청 건설사의 부당 이익 취득과 노동자 착취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건설사의 부정행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투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와 건설사가 맺은 계약과 실제 공사에 동원된 인력과 장비가 서로 달라 건설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건설사는 건설 노동자 2만 8천여 명분의 노무비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투입 인력은 9천여 명밖에 되지 않아 임금 1조 원어치가 증발해버렸다는 설명입니다. 또 장비 운용에 있어서도 1만 3천여 대분의 중장비 임대료를 계약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장비는 5천여 대로 약 8천억 원의 임대료가 사라졌으며 이 금액들은 모두 원청 업체들의 이득으로 돌아간 것으로 건설노조는 보고 있습니다. 1조 원의 건설 노동자 임금이 사라진 겁니다. 건설 기계 노동자 장비 임대료도 같은 계산 수식으로 따져서 나온 금액이 7,890억, 약 8천억 원 가까이 부당이익이 취해졌고 저희들은 뺏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건설노조가 주장한 내용은 4대강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며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후 야간 작업까지 포함하면 인력과 장비 동원 수준이 본래 계약과 동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해명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노조와 4대강 조사위는 건설사들이 이 밖에도 과적과 과속, 품샘 조작, 허위 세금 계산서, 다단계 하도급 등 온갖 불법과 비리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비리와 부실 공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리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건설 현장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건설 기능인법을 즉각 도입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4대강 공사의 어떤 불법, 위법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이러한 그 4대강 공사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4대강 조사위의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최근 구성키로 한 4대강 조사위원회에 친정부 찬성론자를 포함시키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찬반 양측의 인사들로 구성한다 그러는데 아니 피의자가 어떻게 배심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혈세 22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각종 불법과 비리, 부실 공사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